차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는 예, 예. 근처에 예, 예. 법무사 통해서 예예예 예. 1인 법인 세워도 상관없어요. 법인 세워서 상담 한번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 제가 지금 개인 안무를 하고 있고 네네. 이제 회사에서 법인 대 법인으로 네. 좀 거래를 하고 싶다 해서 네.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제가 홀로 받든 뭘 하든 그 다른 차를 배차를 하고 하려면 주선업이 필요한 상태. 아, 지금 운송업을 하고 계신데 저쪽에서 물량을 준다는 얘기네요.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다 네. 받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네. 법인 대 법인으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반 사업자로 뭐, 하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또 주선업이 따로 필요가 합니까? 당연하죠. 주선업. 지금은 주선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배차를 하고 거기 운반비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요? 그걸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물류 회사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만 그런 식으로 끊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안 되니까 제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주선을 사서 예, 예, 예. 정식적으로 안전하게 해야죠.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독자에서 옛날부터 나와 있는 게 없어갖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는 예, 예. 근처에 예, 예. 법무사 통해서 예예예. 예, 예. 1인 법인 세워도 상관없어요. 법인 세워서 등기부등본이 예, 예, 예. 이제 나오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게. 예, 그래서 예, 예. 그 등기가 나오면 그 주선 면허 계약할 예, 예. 구비 서류 준비해서 저희 예, 쪽으로 예, 예. 방문해서 주선 이제 면허 진행하시면 돼요. 아, 제가 지금 지역이 부산인데 뭐 상관없습니까? 지역은 관계 없죠. 전국 어디나.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예. 예. 법인 설립할 때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냥 법인 설립할 때는 뭐 집 주소도 되고 상관이 없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예. 주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돼요. 예, 예, 사무실을 예. 구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그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상가나 뭐 네, 그런 것도 돼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네. 아,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네. 그러면 제가 그 준비를 해서 사러 가야 되겠네요. 네, 사무실 먼저 계약하고 그거 토대로 법무사 네, 통해서 네. 법인 설립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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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예. 연락을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준비하고 일단 그러면 면허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 있죠. 네, 항상 있죠. 아, 지금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준비를 해갖고 예, 연락 다시 연락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